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국내 치매 인구도 1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는 고령층 3명 중 1명이 앓고 있는데요. 대부분 자신이 앓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한다면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박정환 개건의학전문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인생의 소중한 기억을 서서히 앗아가 악마의 질병으로 불리는 치매. 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 950만 명 가운데 치매 환자는 96만 명. 고령층 10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치매는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으로 갑자기 발병하는 게 아닌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때문에 치매로 들어가기 전 단계, 즉 경도 인지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만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경도 인지 장애는 같은 연령대에 비해 기억력 등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미 65세 이상 고령층 3명 중 1명은 경도 인지 장애를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하고 이 가운데 10에서 15% 정도가 실제 치매로 이어집니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 장애가 있으면 치매라고 하는 거고요. 아직 일상생활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경도 인지 장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 이름이 갑자기 기억나지 않거나 하고 싶은 말이 금방 떠오르지 않는 경우,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등 가벼운 기억 장애가 잦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로도 경도 인지 장애의 유무를 알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만 받아도 치매로 이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성 경도 인지 장애를 찾아서 우리가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이런 혈관성 위험인자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함으로써 또 경도 인지 장애가 치매로 넘어가지 않게 하고. 증상이 심해지기 전 꾸준한 뇌 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책을 읽거나 퍼즐풀이, 악기 연주를 하고 최소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세포 활동을 촉진해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TJB 닥터리포트 박정환입니다.